누가 따라오기라도 하느냐. 조심해야지. 또 열애설 터질 수도 있으니까. 회사에서는 조심할 필요 없지 않느냐. 절대 안심하면 안 돼. 요즘 기자들이 얼마나 귀신 같은 줄 알아? 이러면 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? 너무 멀리 앉은 것 같은데. 멈춰. 앉아. 앉아? 가만히 있어. 아니, 열애설 피하려고 아예 연애를 안 할 작정이냐? 이래야지, 일. 그러니까 네 말은 이불보이즈가 가수상 타는 걸 막아야 한다고? 그래. 이불보이즈가 가수상을 타면 모두 요괴로 변할 거다. 그걸 막아야 한다. 이불보이즈가 너무 유력한데? 음원 순위, 성적, 판매량 다 압도적으로 높아. 막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? 뭐 와일드 애니멀이 역전할 가능성은 없느냐? 응, 없어. 차라리 선우실 선배를 밀어주는 게 가능성 있을걸? 근데 전에는 요괴를 잡아야 한다고 하더니 왜 이번엔 이불보이즈가 요괴가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? 이불보이즈 막내가 나에게 부탁했다. 난 그에게 돕겠다 약속했고. 요괴를 잡으면 레드린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. 그건 어떻게 됐어? 그건 모르겠구나. 하지만 이불보이즈 일이 해결된다 해도 레드린을 만나지 않을 생각이다. 왜? 규율을 어겼으니까. 어찌 대신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. 나 때문에 그런 거야? 나 때문에 누가 손해보는 거 싫어. 특히 너는 더. 나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레드림 만나는 것도 포기하지 마. 난 네가 뭘 선택하든 괜찮으니까. 왜? 야, 앉아. 돌아가. 야, 이제야 좀 가깝네. 야. 일하고 있지 않느냐? 아니, 지금 이 자리는 이불보이즈를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려고 모인 자리인데 회의를 해야지, 회의를. 그래. 어찌하면 좋겠느냐? 모르지. 사람을 어떻게 막아, 이렇게 유력한데. 이불보이즈가 뭐 시당 속에서 깽판이라도 치면 뭘까. 안녕하세요. 꽃동이 토비도 제일은 이 바래티 위우 라이언 인포 라이브 서브스크라이브 꽃가디 하이가 보라 오레나하.